안녕하세요. 영업임책 소개하는 줄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글이 없는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. 영어 그림책 소개를 주로 하다 보니 항상 글이 있는 그림책을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그림책이라는 게 글자가 없어도 볼 수 있잖아요. 제가 최근에 찾은 그림책 중에 글이 없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제목은 Footpath Flower 이라는 책이고요. 작가는 존 아르노 러슨 그리고 시드니 스미스예요. 글이 안에 들어있지 않지만 아마 스토리라인이나 이런 거를 짜기 위해서는 작가가 있어야 하잖아요. 그래서 글을 쓴 사람이 존 아르노 러슨인 것 같아요. 이 이야기의 줄거리는 한 아이가 아빠와 함께 집까지 가는 여정이에요. 그런데 아빠가 너무 바쁘십니다. 계속 전화를 들고 무슨 통화를 하세요. 뭐 일일 수도 있고.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이는 옆에서 아빠를 조르거나 하지 않고 근처에 있는 그 꽃들을 봐요. 그래서 보통 footpath flower는 화단에 예쁘게 가꿔진 꽃들이 아니라 왜 보도블록 사이에 삐져나온 꽃, 정말 약간의 흙만 있어도 삐져나온 요즘 민들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꽃들을 footpath flower라고 하고 아이는 우리보다 키가 작아서 그런지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하고 길을 가다가도 많이 찾아내잖아요. 책 속에 나오는 이 아이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아빠가 어디 멈춰서서 전화를 할 때마다 근처에 있는 꽃을 찾아서 한 송이 한 송이씩 모읍니다. 그러다가 이제 아빠랑 집을 가는 길에 공원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공원에서 만난 새가 죽어 있어요. 길 한가운데. 그런데 그 위에다도 꽃을 얹어줍니다. 그리고 또 만난 개에게도 꽃을 꽂아주고요. 이렇게 다니면서 자기가 꽃을 전해주고 싶은 뭐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꽃을 주고 마지막에 집에 가서도 엄마 머리에도 꽃을 꽂아주고 또 정원에서 놀고 있는 동생들에게도 꽃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책입니다. 보통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그림책을 볼때 글자를 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빨리 어떤 이야기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거나 아니면 그 글에서 전해주고자 하는 것들을 먼저 보느라고 그림을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림책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그림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많아서 그림에서도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글 자체가 아예 없는 글자 없는 그림책인 경우에는 그림에 더 집중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.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토리라인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굉장히 집중을 하거든요. 저도 좀 그런 편이어서 저는 제가 직접 볼 때에도 페이지마다 이미 다 봤지만 시간을 조금 늘려서 보려고 노력을 해요. 왜냐하면 그 페이지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그림에 굉장히 집중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한눈에 보지 않은 부분에서의 그림들까지도 찾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책에 글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 페이지에 머무르는 시간을 좀 정해 놓아요. 아이들에게 맡겨서 그림책을 보라고 하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책장을 빨리빨리 넘겨서 끝까지 빨리 보게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한 페이지마다 넘길 수 있는 시간을 아예 정해줘요.
뭐 30초라던가. 그러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아이에게 주면 어쨌거나 넘기지 못하고 그 페이지를 계속 봐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계속 보면서 조금 전에 안 봤던 부분들을 찾는 거예요. 눈으로 이쪽 모서리도 갔다가 저쪽 모서리도 갔다가 여기 장면에서는 내가 안 본 게 뭐가 있지 찾아보고 또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생기게 되고 그림에 집중하는 글자 없는 그림책의 어떤 취지에 맞는 그림책 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흑백으로 되어 있으면서 꼭 봤으면 하고 의도하는 부분에 색깔을 집어넣어서 굉장히 그 부분이 눈에 띄게 만든 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정말 보잘것 없이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땅바닥에 피어있는 꽃들도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, 우리의 마음을 전하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글자가 없는 그림책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